2016년 11월 8일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작가들은 미래인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미래인인 거 커밍아웃해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 국민 애니메이션. 와, 짱이죠. 이거 보셨죠? 오 기자님 보셨죠? 아 저는 이게 예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기사 양이 엄청날걸요? 맞아요. 뭔데요? 맞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무려 33년째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학과 풍자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 트럼프를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대표죠, 대표. As you know, we've inherited quite a budget crunch from President Trump. How bad is it, Secretary Van Hout? 저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16년 전에? 네. 저 장면 캡처 많이 돌아요, 저 장면이.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작가가 미래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사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저기 보시면 21세기 센츄리 폭스의 밑에 저렇게 나오죠. 디비전 오브 월 디즈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오른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심슨 대체 어디까지? 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Outbreak of the deadly Pandora virus is spreading rapidly. All ships must remain at sea.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해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너무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무려 8년 전인 2012년에 방송이 된 겁니다. 2011년 미국의 A사가 국내 S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특허 소송. 그런데 이때 국내 S전자에서 1968년에 개봉한 한 영화 속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블릿 PC 아니에요? 저거 그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68년도 작품이라면서요? 6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블릿 PC가... 저걸 생각을 해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장면이니까. 그렇죠.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당시 국내 S전자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영화에 A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주장. 영화 속에서 태블릿 형태의 기계를 선보였고 미래의 삶을 예언했으며 이는 태블릿 PC가 미국 A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S전자가 증거로 제시한 영화는 바로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는 SF계 3대 소설가로 꼽히는 아서 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이 직사각형 기계 일명 뉴스 패드로 뉴스를 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 속에선 뉴스 패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뉴스 패드를 우주선 정보 회로에 꽂은 뒤 지구로부터 온 최신 뉴스를 훑어본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작품 속의 뉴스 패드는 디자인과 기능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서야 상용화된 태블릿 PC를 무려 42년 전에 작품에서 예언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태블릿 PC를 떠올린 거네요, 저 감독은. 그렇죠. 아니 68년도면 제가 아는 건 한국에 컬러 TV도 없을 때였어요. 없었지. 예, 네. 맞아요. 80년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TV 전체가 다 뚱뚱한 그 브라운관 TV 그걸로 보던 시절인데 그것도 안테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죠? 이후에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SF 작품 당신들 사실 미래에서 왔던 거지? 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21세기의 혁명으로 실현된 20세기 거장들의 unbelievable 예언.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법정까지 진출할 줄 알았을까요? 2001년 9월 미국을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역사상 최악의 테러. 무려 2,996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까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저 두 테러 그 카드랑 완전 똑같은데? 응? 일각에서 9.11 테러와 펜타곤 테러를 예언한 카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카드라니 무슨 카드 말하는 거죠? 에? 카드 뭐가, 보세요. 뭐가 카드야? 어? 왼쪽이 카드죠. 불길 모양까지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비슷해. 그렇죠. 약간 소름이다 이거. 이 카드의 정체는요. 테러 발생 6년 전인 1995년 게임 디자이너 스티브 잭슨이 출시한 보드 게임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스티브 잭슨은요. 이 카드는 저희 회사 직원이 일루미나티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가 이걸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음모론이긴 한데 너무 맞아요 이게 사진 뭐야? 모습이. 자, 그런데 일명 일루미나티 카드의 예언이 적중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말고 또 있어? 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그런데 그것 또한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의 균열이 생긴 모습이 말이죠. 야, 전 세계에 어마어마했던 사건사고는 다 여기 담겨 있는데. 그리고 지난 2월 일루미나티 카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흰 건물 위를 뒤덮은 검은 박쥐들. 누리꾼들은 이 건물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으로 추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 만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이 박쥐로 인해 큰 화를 입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야, 우한에 저 도움 건물이 있었어요? 난 그게 놀라운데. 그리고 저게 위에 박쥐가 있잖아요. 지금 박쥐가 원인일 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개체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아니, 뭐 어디 미래를 본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밀결사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러와 환경재난, 바이러스 등을 퍼뜨렸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장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랬어? 한 시계탑이 기울어지면서 다섯 명의 사람이 공포에 떠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카드 속 시계탑은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시계탑과 흡사하고요. 게다가 다섯 명이 입은 옷의 색깔이 청색과 황색, 흑색, 녹색, 적색. 뭐가 떠오르죠? 오렌지! 이에 누리꾼들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정말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취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나머지 다른 카드 좀 줘봐요. 또 뭐 있나 보게. 딴 카드가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딴 거 다 보자. 갖고 와봐요, 좀. 네. 갖고 와, 취재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돈 쓰지 않습니다.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터.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글은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봉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예!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외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 좀 대단하네. 그렇죠. 아, 좋은 기토 찾아봐야겠네. 거의 음모론자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아,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오 마이 갓.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 마이 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고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아쉽죠. 소름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가는 단연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로 말할 것 같으면 2012년 미국의 곡물 파동, 그리고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예언해 큰 화제를 모은 예언가인데요. 어우, 아주 묵직한 것도 맞췄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2019년판 예언이 또다시 엄청난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인의 너튜브를 통해 예언한 내용. In Australia, I felt as if they're going to have some bushfires. And I felt this was an exceptionally big bushfire. It's going to take a lot of work to put out. 저거 맞췄네. 호주 산불?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돼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산불. 호주 산불이 발생할 것을 파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영국에 큰 홍수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맞아요?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영국 요크셔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홍수 사태로 수백 여 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머. 야, 영국 홍수는 또 어떻게 예측한대요? 네. 그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전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이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밀 문서를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이 된 줄리안 어산지가 7년 만에 체포될 것이다 어머.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역시도 적중, 그리고 또 적중. 그가 예고한 일들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석준 씨. 예.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분 너튜브 영상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정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너튜브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판 예언을 세상에 또 공개했는데요. 야, 이분 어떻게 예언했네요. 궁금하다. But I do feel that Trump will be re-elected. But also, you know, environmentally, we're going to get continued hurricanes, fires, earthquakes, and I feel some of these things will become a pressure upon his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재선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네요. 재선이 될 것 같다도 아니고 재선된다. 네. 이 밖에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 아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갈등은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사우디 유전 시설이 드론 폭격 당했을 때도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을 거다. 이게 있었고 조짐이 안 좋죠.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의 예언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3월 첫째 주 미국의 한 출판 관련 매체가 공개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다소 의외의 소설이 올랐는데요. 책을 읽은 이들의 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죠? 2020년 이 소설을 읽으니 소름이 돋는다.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책을 예견서라고 불렀습니다. 뭐길래 그래요? 아까 그 타이탄만큼이나 무서운 소설이에요? 자, 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이것은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어? 느낌이 오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소설인가요? 자, 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과 함께 미국 스릴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발표한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어머. 이 작품이 일명 2020년 예견서로 불린 이유. 우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도 하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와, 진짜 우한이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는 우한 요번에 처음 알았어. 우한이라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소설 어둠의 눈은요. 중국 우한 외곽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우한 400 바이러스가 미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아니 뭐 2000년 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스나 메르스 경험했던 이후에 쓴 소설도 아니고 그래도 놀라운데 잘 안 알려진 도시를 발원지로 설정하는 소설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 속 구절. 우한 외곽 모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 우한 400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악을 했느냐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고 의심. 실제로 이런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데요. 2017년 연구소 설립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국립생물안전성연구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다. 네. 내용도 닮았고 사실 뭐 중국의 지명과 연구소까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입니다. 네.